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 제주도 표선의 장어 먹엉갑소 여기를 한번 가볼 겁니다. 자,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거는 된장 양념갈비하고 꽃갈비살을 먹어볼 건데 이게 이베리코로 해가지고 만든 꽃갈비살이래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자, 한라산 원래 쌈 채소 그리고 반찬 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먼저 꽃갈비살을 한번 먼저 먹어볼 건데 이게 이베리코랍니다. 이베리코 스페인에서 스페인식 그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키운 돼지인데 이게 좀 굉장히 좀 핫하다고 저도 들었는데 저 처음 먹어봐요. 기대가 되는데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파김치랑 이렇게 좀 먹으면 맛있고 쌈채소랑 해가지고 이렇게 또 싸먹어도 맛있다네요. 이 정도 익었을 때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걸 소금만 살짝 찍어서. 야, 이거 되게 그동안 먹었던 그 돼지고기랑 되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와, 진짜 부드럽다 이거. 야. 하나 싸볼까요? 양파도 좀 넣고 야, 육즙도 좋고 파김치에 또 먹으면 맛있다니까. 고기 자체가 지방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게 살과 지방제 진짜 딱 정말 딱 잘 배합된 느낌으로 되게 부드러워요, 씹는데. 저번에 하얀 거 먹었으니까 이번 한라산 올레 파란 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여기에 먹는 건가요? 여기 먹는 건가요? 아, 이거 나 뒤에 숨어 있었네. 아유. 아, 이걸 갖다 주시네. 방송 몇 번 보셨나 보구나. 아, 이건 좀 그렇고. 자, 파김치에다 해가지고. 좀 세팅 딱 이렇게 해가지고 쏴쏴쏴. 아, 아, 진짜 부드럽고 진짜 죽여요 진짜. 여기다 싸면 맛있대요.
마늘 하나 사 올려서 된장이랑. 간장도 샤샤샤. 좀 스마트폰을 교체를 했어요. 네. 화질 자체는 문제가 없을 텐데 음질이 조금 작고 소리가 조금 네. 좀 멀리 들릴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거의 잘 익었네요. 자, 갈비가 다 익었습니다. 한번 된장 베이스라고 하니까 궁금한데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만 일단 먹어볼게요. 이게 된장 베이스인데 된장 맛이 좀 강하게 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된장은 약간 좀 뭐랄까 고기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 위주로 좀 하는 것 같고. 아, 이거 좀 좋은 게 그리고 좀 안 단해. 갈비가 보통 이제 좀 되게 달 수 있거든요. 단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달지 않으니까 되게 좋은데. 낮에 보면 진짜 예뻐요. 아직? 아, 진짜 보셨다. 밤에 보면 진짜 예뻐. 밤에 보면 진짜 예뻐. 오늘 기분 기분 봐. 오늘 낮에 낮에 봐. 기분 기분 봐. 내 블록이 무슨 일 아니야? 일단 진짜 쏴쏴쏴 당장 한번 나오고. 아, 저도 옆에서 한번 찍었구만. 지영민 오늘 밤은 깊은 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 시커먹으라고. 아, 진짜 그러네. 아들 처음 가는 거랑 그런 거. 나도 좀 잡아준 이유가 있었구나. 갈비는 이제 뼈 한번 뜯어봐야죠. 네. 어, 뼈에 붙은 살도 되게 부드러워요. 원래 무슨 저기요? 아, 진짜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맛있게 한번 여러분 잘 먹어봤습니다. 여기 제주 표선 쪽에 오시게 된다면은 여기 이 집 한번 꼭 와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고기도 정말 부드럽고. 갈비 진짜 맛있어. 갈비 진짜. 갈비 좋고. 뭐 이베이코도 물론 맛있었지만 저는 갈비가 좀 더 입에 더 잘 맞네요. 맛있고. 오. 자,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모님,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전 몸살이 나가지고 링거한테 맞고 왔어요. 지금 땀 보시죠. 링거한테 맞고 맞고 땀이 났는데. 야, 여기 광고했던 사장님이
아픈 거 병원비도 다 내주시고, 아이고 아픈 사람한테 계란 먹어야 된다고 계란도 주시고 하고. 칼국수. 야 지금 뭐 밥도 이렇게 좀 주시고 계세요. 아유 이거 무슨 뭐 광고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친척집 놀러 온 것처럼 되게 편안하게 잘해주시네. 아 진짜 아